저희는 오늘 셰프 샤오엔을 떠나서 페즈로 이동합니다. 악명 높다는 페즈 저희가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페즈 긴장돼. 너무 나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 셰프 샤오엔 그나마 있을만 했거든. 거기는 진짜 긴장돼요. 일단 저희가 1차 목표는 이제 숙소까지 무사히 가기. 열심히 짐을 옮기고 있는 브라운 아이들씨. 시티엔 버스 터미널까지 한 500m쯤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11시고 버스 출발 시각이 1시거든요.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500m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합니다. 모로코에서는 택시 타고 이러는 것만 힘들지 않으면 그래도 할 만한데, 택시 잡으면서 막 가격 흥정하고 이러는 게 제일 힘들고, 영어가 안 통하는 게 좀 제일 힘드네요. 영어 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실제로 걸어서는 거리가 되게 가깝네요. 뭐 집만 없었으면 5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아, 이제 좀 안심이 되네. 버스를 이제 타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여기 셰프 샤오엔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더웠었고, 페즈로 가면은 오히려 조금 덜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4시간 동안 렛츠고. 1호의 도시 페즈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터미널은 무사히 지금 빠져나왔고, 뭐 아니나 다를까 터미널을 나오자마자 택시 기사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메디나까지 50디람에 간다고 하네요. 그래? 택시 사람들 빨간 택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택시를 탔고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나 덥네요. 여기 페즈에도 까르푸가 있네요. 버거킹도 있고, 피자헛도 있고. 모로코 음식이 질리면 여기로 와서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메디나 저기 보인다. 여기는 탕헤르와 셰프 샤오엔하고는 다르게 느낌이 진짜 모로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페즈가 유명한 거겠죠. 궁전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누가 계시나요? 이럴 수가. 아람브라의 공주? 이곳은 바로 페즈에서의 저희의 숙소! 숙소! 에어비앤비 숙소! 짜자잔! 페즈의 에어비앤비는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방 보러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여기는 일단 거실이고요. 주방이랑 합쳐져 있어요. 일단 소파는 4개가 있고 편해 보여요. 여기가 원래 왕궁이었어요.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 화장실이고 촌스러워요. 오, 그래도 샤워. 똥을 싸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따라오시면 여기는 왕의 침실. 엄청나게 큰 침대 하나와 옆에 소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을 잘 수 있고요. 에어컨 살 건가요? 네, 비방으로 주세요. 아, 그러면
1,500만 디르함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CTM 버스 스테이션에 올 때까지도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날씨는 46도에 달하는 완전 사막 기후에다가 또 이렇게 CTM 버스를 막 4시간 반 타고 오다 보니까 내가 왜 이 고생하려고 모르코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막 다가와가지고 막 10분 거리인데 50디람 달라고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타고 온 거는 15디람에 타고 왔거든요. 근데 감사해서 20디람 줬어요. 근데 그냥 미터기 타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정직하게 와주시는 분이어서 그냥 거스름돈 안 받고 20디람 드렸는데 택시를 딱 탄 순간에 여기 메디나까지 쫙 도로를 타고 오는데 약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막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면서 이 페즈의 성벽으로 둘러싼 메디나를 쫙 거쳐서 오거든요. 근데 진짜 고대의 아랍 왕국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왔나? 라는 순간 착각이 딱 느껴지면서 나도 똑같이 느꼈어. 아 그래? 나도 똑같이 느꼈어. 너무 좀 황홀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스트레스랑 걱정 이런 게 한 순식간에 싹 날아가고 내가 진짜 여기에 오고 싶었던 이유? 그래 이거 보려고 왔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모로코 와서 탕헤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바라봤을 때 스페니쉬 모스크에서 셰프 샤우엔의 광경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페즈의 메디나로 오는 성벽 바깥을 쫙 달렸을 때 요 세 순간이 나한테는 딱 포인트처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궁전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 아람브라처럼 바깥문 있고 안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 딱 보고 아람브라 궁전 들어가는 줄 알았어. 어 저기 또 오시네.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Can we use internet? Internet. Wi-Fi. Wi-Fi. Je donne le code. OK? Merci. 이제 식료품 가게를 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싶다. 식료품 있으면. 저희가 페즈는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밤이 위험해요. 아직 밤이 되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숙소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다. 저희가 오늘 아침 조식을 셰프 샤오엔에서 한 뒤로는 지금 공복 상태거든요. 배가 고파서 일단 숙소 밖으로 나가봅니다. 여기 메디나 안에서 헤매다가는 모로코 청년들한테 딱 먹잇감이 되기 식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골목길이 한산한데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갈때 어? 우리 왔던 길 기억할 수 있어? 몰라. C1호 나중에 저녁 때 되면 헤맬 수 있어. 어두워서 빨리 밥 먹고 와야지. 근처에는 야, 그리고 이것보다 좁은 골목은 안 들어갈 거야. 갑자기 골목이 좁아지니까 뭔가 공포 체험하듯이 들어가기 싫어지네요. 막혀있는데? 아니 일반 가정집이다 가정집이다 가정집. 야 이거 우리 저기 식사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난 자신 없다. 지금 곧 해질 것 같거든? 응. 어 지금 막혀 온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 큰 길이잖아 그렇지? 그래. 오케이. 관광객이 별로 없는 게 불안해. 좀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 지금 식료품 식당이. 가게 됐어. 그러네. 여기서 사나? 일단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일단은 먹고. 아니, 거기 안 음식점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지금 7시 40분이니까 시간이 늦었다. 가볼까? 가까운 데 열린 데 가서 먹자. 오케이. 저희가 들어갈 곳은 피자리아. 피자. Hello. 웰컴이래 앉아. 오케이. 저희가 일단 피자집에 왔는데 좀 큰 길로 나오니까 마트가 좀 보여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유튜브의 영상에서만 보던 모로코의 깡패 같은 애들도 발견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도 막
말 걸었거든요. 저희를 노리고 딱 있어.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 밖에서 나가면 언제 나오나 털려고. 무서워. 여기 모로코 친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다 널려 있고 그냥 걸어가면 계속 말을 겁니다. 저희 영상에는 모로코 친구들 얼굴은 좀 적게 나올 거예요. 저희가 말을 안 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괜히 싸움 나고 그럴까봐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려고 옆에서 뭐 차이나 차이나 뭐 니하오 니하오 자꾸 그러는데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대화를 계속 연결시키지. 조금 싫다거나 거절을 해도 가지를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저희의 오늘의 미션은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식사를 끝내고 여기 앞에 슈퍼가 있거든요. 거기서 물하고 필요한 거를 퀵하게 산 다음에 숙소로 무사히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밤에는 여기를 돌아다니고 싶지 않고 길을 100% 잃어요. 지금 저를 보니까. 아침에는 헤매더라도 뭐 방도가 있잖아요. 밤에 길 잃으면 이거는 방법 없을 것 같아. 구글 맵이 안 들긴 안 들어요. 메디나 안에서는 방향을 못 잡아. 막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못 찾겠다, 미로 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 것 같아. 지금 수호를 떠나서 여기 한 5분도 안 걸었어. 3분 정도밖에 안 걸어왔는데 길을 못 찾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사람이 길 찾을 때 사실 특징적인 이정표 같은 것 아니면은 전에 봤던 가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찾아가거든. 여기는 왜 가게가 없어 일단. 그러니까 가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골목골목이 다 똑같아. 그래서 가이드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얼굴 딱 봤을 때 조금 순수해 보이는 친구. 여기는 솔직히 건강해진 것 같아.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든든하겠지? 스파게티. 뭔가 그 쫄면 같은 느낌인데? 이게 스파게티 프로마주 치즈 스파게티라는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맛보는 맛이에요. 아 진짜? 아무하고 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 나 조금 안정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했고 115불이 나왔고 저희가 150불 드렸는데 거스름돈은 다 안 주시네요. 아 여기다 이쪽이. 그래? 아 여기서 먹었어야 되는 거야? 되는데, 그치? 바로 앞이었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혹시 먹으면 또 뭐가 안 나올까? 여기서 먹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식사를 했는데 배가 아직 덜 차가지고. 여기는 최소한 거스름돈은 제대로 주지 않을까라는. 저녁 때 야식으로 먹을 거랑 내일 아침 먹을 거를 좀 사가려고 합니다. 진짜 여기로 올 거야. 영어도 통하고. 근데 이게 긴장하면서 다니니까 그냥 피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즐겨야 되는데 막 두려움에 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는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즐겨야지. 여기 앞에도 큰 길이 있네요. 해가 지기 전에 가까운 광장에 잠깐 나와봤습니다. 와. 여기까지는 아주 크네. 여기 호텔이다 여기는. 다 이 호텔은 다 호텔 다 이런 거야? 일반 그런 게 아니고. 와 여기는 조금만 더 걸어 나왔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괜히 거기서 식사했잖아. 이거는 시행착오 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쪽 거리에서 나와 먹겠습니다. 저희의 여행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돼요. 오늘은 휴식. 쉬는 날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만약 호텔을 이런 데나 방금 부티크 이런 데 잡았으면은 딱 도착했을 때 여기였으니까 하나도 낯설거나 무섭지가 않았을 텐데 우리 묵는 호텔이 되게 외지잖아. 그러네. 사실 저희가 숙소 사진만 보고 영상이나 사진 색깔이 잘 나오겠다 싶어서 동전 같은 데서 한번 찍어보자 그런 느낌으로 예약을 했는데 큰 길이 있는 호텔을 잡았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알았나? 한국에 있어? 있어. 알았어.
어떻게 좀 안심이 되시나요 이제?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시내 한가운데 와보니까 이렇게 번화하고 되게 큰 곳이고 이거 웹빈 선수인데 우리 숙소 있는 데가 유독 외졌었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묵었으면 하도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 고양이 새끼 여섯 마리야. 와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기 집이야. 여기도 있어. 여섯 마리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뻐요. 고양이 천국이다. 고양이 천국. 보자. 어 여기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모로코의 전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솔직히 셰프 샤오엔보다 이게 낫다. 그러네. 어. 진정한 모로코다. 어. 여기 식당이 이렇게 엄청 크게 있는데 억자지 그런 느낌이 나. 여기가 바로 그 블루도어입니다. 어. 아 여기가 블루도어네? 아, 그 블루도어? 유명한 블루도어. 사진 잘 가. 이게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치? 그러네. 처음에 여기에 도착하면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가니까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처음에 거길 도착해버리니까 여기는 뭐 큰일 났다 막 아무것도 없다 주변에 우리 여기 갇혀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전혀 아니네. 일단은 여기까지 나우바리 확장. 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데는 완전 관광지여가지고 하나도 무섭지 않고 재밌어. 그래.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야. 이런 모로코의 모습을 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 멋진데? 너무 목말라가지고. 부티코 호텔 앞에서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시고. 집으로 비가 줍니다. 생각보다 괜찮고요. 저희의 여행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패스에서 1일차 끝. 어떻게 문을 못 잠 거세요. 됐잖아. 됐어? 아 지금 나는 땡떠 타임이다, 그치? 네, 센티아님. 네. 자, 오늘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시나요? 일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서바이벌과 메디나 골목에서 길 잘 찾아다니기, 숙소까지 무사히 오기가 일정입니다. 이런 풍경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페즈 2일 차고 지금 정오를 넘었습니다. 우선 느낀 점은 숙소를 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메디나 로타리 쪽 근처 있잖아. 택시 많이 타는데 거기다 구하면 좋을 것 같다. 관광객들도 많고 이렇게 번잡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식당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메인 입구에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 카페라고 하는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좀 찾아가 보는 게 미션이지. 지금은 뜨거운 시간이라서 오히려 그런 모로코 호객 청년들이 없네요. 그래서 좋아요. 날씨가 좋아지면 모로코 호객 청년들도 슬금슬금 나와서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페즈의 골목에서는 관광객을 만나면 되게 반갑습니다. 안심이 되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다니는 곳이면 나도 다녀도 괜찮겠구나 이런 안심감이 있어요. 지금 저 두 관광객은 이제 벌써 청년 가이드에게 낚인 것 같죠? 지금 앞에 모로코 청년이었고 벌써 청년 가이드에게 낚였습니다. 지금 한 명이 또 우리에게 어프로치 하러 오네요.
여기서 약간만 헤매는 그런 느낌을 주면 바로 이제 그냥 줄까? 줄까? 응, 줘봐. 응. 저렇게 얘기하죠. 말 받지 마. 응. 여기서 말 받았으면 응. 걸려들어. 맞아요. 우리는 편하게 여행할 거야. 맞아요. 야빠! 또 시작이네. 야빠! 또 시작이야. 어? 야빠! No, we do not need stop. No, no, we are going out. 저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응. 그래서 여기는 환상과 환장의 나라라고 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자, 여기 현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반대로만 가면은 어. 좋은 게 나타납니다. 봐봐, 저기 또 뒤에 따라오자. 아, 집에서 물을 안 가져와서 물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 기온이 40도를 이제 곧 넘어갈 거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게 무겁지만은 유용합니다. 여기 있네, 클락이라 써있다. 자, 이번에는 마켓 찾아왔습니다. 올라가자. 난 이런 입구일 줄은 몰랐어. 이렇게 찾기 어려운 줄 몰랐네. 카페 하나 찾아가는데도 어. 이렇게 고난이 많네. 찾았습니다. 카페 클락. You found me when I couldn't see the surface. And you pulled me, yeah, you pulled me to the shore. You held me in your arms when I was broken. When this world's still making sense to me, I can't sleep, not in this bed. You're in and out, no, I can't breathe. It's killing me, no, you won't be around. 땡볕집도 있지만은 이쪽 오세요, 진짜 예쁘다 여기. 여기 좋다고 하니까 오, 눈부셔. 여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와, 이런 느낌이구나. Trying to laugh when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chance to. To try to get by, no one inside. I still need you. 여기다 여기 여보 여기 해야 돼. 리졸브드라고 써있긴 한데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여기 앉아. 브리또 And Brito is coming? Yeah. Okay. He's hungry. very hungry. Thank you. 저기 아기가 저기 목욕하고 있는 거 보여요, 여보? 어? 저 집 아기 집에서 목욕하고 있어? 어. 근데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맛있잖아. 그쵸? 이 카페는 꼭 한번 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카페 제일 높은 이 명당 자리 여기 앉으면 페즈의 전경 그리고 메디나의 모습을 쫙 바라볼 수가 있고 저기 멀리에 막 사막 구름처럼 된 낮은 모래산까지 보면서 정말 이색적인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그 입구에 물시계가 있거든요. 이 유명한 물시계는 이슬람의 하루 다섯 번의 기도 시간을 알려주던 시계로 1357년에 천문학자인 아부 알 하산이 만들었다고 해요. 밖에서 보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페즈 메디나의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눈에 딱 띕니다. 그리고 클락 카페도 바로 그 물시계 옆에 있어요. 찾았구나. 여기가 바로 루인드 가든입니다. 위치가 되게 애매한 데 있어가지고 어. 여기 들어와 볼까요? 헬로. 헬로. Thank you. 아, 반갑다. 위사바. 트레비앙. 헬로. 수영실이 멋진 자리 앉자. 여기 어때? 오, I love it. 이런 데서는 돈 써도 아깝지 않지.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잘 나오지. 초록초록하니까. 어, 저희 뭐 나왔다. 어, 비싸네. Juices of this day, we have fresh juices, watermelon juice, or peach with orange. 아, 오케이. 땡큐. 식전빵도 내주시고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한 가득 주셨네요. 너무 좋다. 정말 부러운 게 여기 모로코도 올리브 나무가 진짜 많거든요. 아, 진짜 부러워.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진짜 많이 써요. 너무 부럽습니다. 좋아. 맛있다.
괜찮죠?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신선한 샐러드고 괜찮은 것 같아요. 빵도 이렇게 올리브까지 딱 주니까. 네, 한국 바람 입맛에 정말 잘 맞습니다. 진짜 맛있고. 이곳은 그 호객행위가 되게 심하고 관광객 바가지는 그냥 당연한 곳이거든요. 뭐 일반 여기에 사는 시민들하고 애시당초 같은 가격으로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지만은 그 차이가 진짜 너무 편차가 커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지나가면 그냥 무조건 던지고 봐요. 일단 당연히 지나가는데 로컬 사람이 거기는 길이 없어요, 거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은 고개라도 돌려서 진짜냐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심리가.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순간 와가지고 계속 말을 걸면서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는 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그런 게 되게 전형적이더라고요. 저희가 느꼈던 거는 그냥 그 로컬 사람이 말해주는 거에 반대로 하면은 된다.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고 재미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건데 자꾸 그쪽은 길이 아니다, 없다, 메디나 밖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움찔하거든요. 내가 길 잘못 들었나 이렇게. 근데 아닙니다. 보통 가면 다 길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일단 시작을 해요. 그렇게 대화를 일단 시작하는 순간 여기 모로코 사람들의 특징이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면은 그 말빨 같은 게 되게 기똥찹니다. 그래서 계속 속여가지고 유인을 해서 결국에는 돈을 받는 거, 그게 목적이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사실 되게 불쾌하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분위기를 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길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위쪽을 쳐다봤을 때 큰 건물이 멀찌감치 보이면 길입니다, 거기가. 그 점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다 나지막한 건물이라서 위쪽을 봤을 때 높은 건물이면 거기가 좀 큰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탐험심이 있는 분은 그 페즈의 막 천년 된 좁은 골목길들을 다니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다니다 보면 그 길이 그 길이고 그 길이 그 길이어서 저희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막 들어가서 헤맬 필요 없을 것 같고, 더 재밌는 거는 그냥 여기에 일반 시장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하는 곳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살짝 초입만 구경해보고 그냥 나와서 카페들도 많고 뭐 노점상도 많고 자판도 많은 이 페즈의 천년 된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다. 그리고 카페도 여기에 로컬 카페는 사실 좀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아마. 일반 그냥 관광객들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카페에만 와도 오히려 이런 곳이 더 이색적이고, 저희가 어제 첫날에는 로컬 맞아.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로컬 사람들이 올 것 같은 곳이 오히려 더 비쌌어요. 손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재료도 안 좋고 위생상태, 청결상태도 안 좋고 그냥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곳들 와서 보면은 충분히 재밌어요. 로컬에 가면은 로컬에 좀 더 이색적인 이제 음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헬로우 하면 우리가 당연히 외국에서는 헬로우하고 응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헬로우 하는 순간 따라 붙어서 가지 않아요.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나라와 상식이 다른 거지. 친절하고 우리도 반갑게 대해주고 싶은데 서로 생각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로 끝나질 않는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그 중에는 아마 호의적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반갑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시하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겠죠. 그게 이제 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시아인에 대한 아시아인들은 되게 뭐 좀 짜가지가 없어 뭐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낄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근데 관광을 하려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만약에 유러피언이 저 젤라바 같은 것까지 입고 걸어다니면 모를 거야. 나도 아까 전에 맞아. 두 명이 관광 여자가 그런 옷을 입고 걸어다니니까 나중에는 관광객인 거를 좀 오래 지켜보니까 알았는데 언뜻 보면 모르거든. 그래서 호객행위가 덜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비주얼적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그냥 모두의 표적이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옷을 또 차려입고 여행객인 게 딱 티가 나니까. 셰프 샤오엔에서도 그냥 평범하게도 입어보고 차려입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그냥 아시아인은 매한가지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제 느낌인데 깔끔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 끼는 게 차이 났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왜 심리적으로 말 걸기 편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모로코에 와서는 선글라스 끼고 잘 원피스를 딱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러는 게 상대적으로 찝쩍거리는 게 덜 하더라고요. 근데 편안한 차림으로 오잖아요. 여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들의 타겟이에요. 타겟. 서비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관광객들 많은 데는 뭐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아마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면만 너무 부각돼서 보게 되니까 좀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탕헤르 셰프샤오엔 페즈 중에 페즈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경치하고 이 관광객으로서 보는 이 풍광이 남다르네. 가장 그 모로코다운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딱 상상한 그런 모로코예요. 이 풍광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 클락 카페에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지대가 높아가지고 딱 보이는데 보고만 있어도 황홀하네요. 저는 저희 숙소가 일단 궁전이고 모로코에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채워지니까 사실 여기 신학교에 그 무어인 양식의 뭐 백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학교나 우리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모자이크 타일의 뭐 정교함이 저희 같은 이런 예술 문외한의 눈에서는 저희 집이나 여기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 보이고 그런 화려한 무어인 타일 장식이 곳곳에 솔직히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발로 찾아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뭐 본다? 그런 거가 좀 필요가 없네요. 저희가 아침에 숙소에 나올 때 저희 숙소가 지금 보수 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항상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가 숙소를 나설 때 마당에서 그 타일 보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그분이 바로 장인이에요. 무어인이시더라고요. 저 타일을 진짜 그 조각 타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고 소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로 쳤으면 인간 문화재감인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일꾼이셔. 일꾼이 그냥 거기 바닥에 앉아서 타일 한 짝씩 붙이고 계셨는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뭐 아람브라 이런 것도 저런 분들이 와서 붙인 거야. 맞아, 맞아. 오늘날에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네. 이 도시는 저한테 그래서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고 제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만감이 교차해요, 진짜.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 좀 들어서 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다니실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초보가 오면 좀 많이 놀랄 것 같고 그렇지. 그냥 관광지로서 처음 와서 좋다 이렇게 느낄 곳은 전혀 아니고 어디 뭐 가이드 투어를 따라오거나 이러면 괜찮아요. 뭔가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가는 곳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지만 재밌어져요. 이거 파악해도 어차피 호구를 당할 것은 당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다니셔야 돼요. 현지인보다는 한 최소 5배에서 10배는 주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그 정도만 주면 되는데 5배에서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를 줄 때가 있어. 그것만 조심하자. 5배에서 끝나면 다행. 조금 섭섭하긴 해. 왜냐면은 유러피언 관광객한테는 좀 덜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불어도 할 수 있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여행하는 것 같고 근데 아시아인을 유독 우려먹으려고 하는 그게 좀 얄밉긴 하네. 그래서 종일 투어는 좀 부리고 한 반나절 보고 그날은 쉬고 뭐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도 끝나고 오길 잘했다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아직도 반 이상 남았는데 여행이 뭐 다치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여기를 점령하고 나면 또 하나의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집트 가는 건가요? 찰리 채플린이 먼 곳에서 보면 희극, 가까운 곳은 비극이라고 삶을 말했듯이 이 페즈도 먼 곳에서 보는 게 아름답네요.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냥 이 정신없음 속에서 이 보이지가 않아. 큰 조망이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미로 같은 도시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유튜브로만 보는 게 아름다운 건가? 맞아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직접 와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